국민을 위해서 당신을 한다는 이런 희망을 이제 국민은 죽지 않습니다. 결결이 굽는 겁니다. 당신 하신다 분이 왜 모른 맛입니까? 그러한 제체도 지금 잘못됐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정말 여기 왔지만 절대 거기에 걸려들지 마십시오. 절대 거기에 이용당하지 마세요. 국방부에서 사건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북한의 김정일,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실행당한 억울하게 죽은 우리 천안함 장병 46명을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북한 김정일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우리는 집회를 하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오늘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시면서 어버이날 구호를 외치겠습니다. 자, 오른손 높이 드시고 좌파 적격을 위하여 자, 각 국장님과 국민들은 사무실로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기자회견을 안녕하십니까.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제들이 곡기를 끊고 앉아서 기도하니 반대하던 이들도 반응하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도 반응합니다.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? 군대도 안 갔다 온 이 대통령입니까? 아니면 만기 제대하고 온 신부들입니까? 진정 희망하고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.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복귀를 끊고 기도하는 신부님들의 어떤 마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알아듣게 된 것 같습니다.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사제와 신부들이라 그랬는데 누가 누구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정의원 사제단 전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일부 사제들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. 우리 정의원 사제단 신부님들 일부 좀 열심히 하십시오.